야 잠깐 왜? 여기 벨 없다? 벨 없어? 언니가 올랐잖아. 그럼 이 시크릿이 벨 아닐까? 딱 봐도 쌀국수랑 뒤에 디즈니 있잖아.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찍다가 앞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다가 고데기가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아 열받아 이러면서 갑자기 앞머리를 막 이렇게 싹둑싹둑 자른 거예요. 전 분명히 한 이 정도 잘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잘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자르고 나니까 처피뱅이 된 거예요. 급발진으로 또 잘라가지고 망했구나 이랬는데 답이 없네. 눌러도 눌려지지가 않고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은 동생이랑 디즈니 팝업스토어에 가기로 했어요. 오늘 근데 하필이면 엄청 비 오는 날입니다. 디즈니 있잖아. 여기 거울로 붙여서 디즈니로 나온 거. 이거 봐봐, 위에 있는 애. 헤어나올 수 없는 애 봐봐. 루피가 눈이 멀겠는데? 쌀국수랑 바질 볶음밥인지 뭔지. 아. 일단 국물을 먼저 마셔. 마셨어, 언니. 응? 맛이 어때? 괜찮네. 파인애플이 안에 들어있대요. 아니 밀크티로 원래 먹는데 뭔 쉐이크라길래 한번.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지 않는 거에 절대로 칼로리 낭비라지 않지. 나도 먹는데 원래 엄청나게 맛있는데.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게 파인애플이야? 그런 거 같은데? 이 중에서 하나 나올 거예요. 빨리 까줘. 라푼젤 나와라. 라푼젤이 나오면 제가 갖기로 했는데 저는 야 잠깐. 왜? 여기 벨 없다? 벨 없어? 언니가 올랐잖아. 그럼 이 시크릿이 벨 아닐까? 딱 봐도 에리얼도 괜찮아. 뮬란도 귀엽다. 뮬란 나왔으면 좋겠다. 뮬란. 야수 나올 수도 있지. 걱정하지 마. 조용히 해. 이거는 동생이 좋아하는 라푼젤 캐릭터래요. 완전 예쁘죠? 앨리스랑 미녀와 야수랑 토이스토리. 그리고 이거는 약간 특별한 홀로그램 카드인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뽀뽀해요. 뜯어보세요. 이걸 왜 좋아해? 저랑 MBTI가 같아서 좋아하고요. 뭔 소리야? 그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OST를. 이건가? 이게 라푼젤 아, 노래야? 7 a.m. the usual morning line up. 그리고 내가 고3 때 언니한테 많이 그거 했었어. 이거 좀 예쁘다. 이 고리. 그치? 귀엽네. 간다 간다? 어, 아니야. 약간... 안에 봉투 같은 걸로 막혀 있을걸? 약간 보이기 시작해 벌써. 카드가 있어. 카드가. 카드 좋아. 잠깐 일단 카드에 뭐가 써 있어. 아니 카드 아직 스포하지 마. 스포하지 마. 카드 보여주면 안 돼. 일단 이렇게. 스포하지 마. 카드 스포하지 마. 알았어. 내려놨어? 제발 귀여운 거. 제발. 어, 아, 나 잠깐 밑에가 잠깐만 신데렐라 같은데? 티아나였습니다. 네, 개구리 왕자. 자,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줄게. 왜? 아니 왜 하필이면 모르는 게 나왔어. 다시 가. 한 개 더 사. 아, 여기 머리가 되게 귀엽게 생겼네. 이거 봐. 머리 꼬랑지. 아니 그러니까 안 귀여운 게 아니라 얘도 이 치마 밑에 다리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귀여운 게 아닌데 모른다고 얘를. 아 내가 정말. 모아나 아니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 모아나 같아. 모아나? 빨리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라이온 킹이네. 어 미니다. 그래도 카드팩이라도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제가 원래 얼그레이 좋아해가지고 얼그레이는 요거는 옛날에 시켜가지고 먹어본 적 있는데 자몽 이렇게 자몽으로 처음 사봐요. 얼그레이 이거 케이크를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려고요.
가겠습니다. 향기 진짜 미쳤어. 지금 여기는 앞에 얼그레이 카스테라 향기와 자몽의 향기로 미쳤습니다. 그리고 제 중간에 안 까지는 거 몇 개 집어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케이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에다가 맞춰가지고 자몽이랑 같이 하는데. 근데 오히려 약간 바닐라 같아. 맛있다. 나도 지금 처음 먹어. 나 만들면서 안 먹었어? 여기 그리고 카스테라 따로 이거 카스테라 이거 맛있다고 했잖아. 이거 얼그레이 카스테라거든. 만들고 나면 조각 넣어놨거든. 가져갔어.